그래, 조용히 해봐. 뭐에 의지하는 거야? 다른 자료. 다른 자료들. 그 다음에. 위에서? 뭐뭐 하기 위해서? 해독하기 위해. 진짜 의도? 그 진짜 의도를 해독하기 위해서, 다른 자료에 의존할 수도 있다. 라는 거지. 야, 얘들아. 여기 잠깐 봐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이 방금 읽은 문장이 뭔 말이야? 그 글이 의도적으로 암호화되어 있으면 누구의 말을 본다고? 작가의 증언이 최고의 것이야. 그런데 이 세미콜론 다음에 있는 내용이 뭐야? 근데 어떤 사람이 믿는 건 뭐에? 의도하지 않은 거에. 그럼 무슨, 뭐야? 앞에 나왔던 거랑 반대되는 거다. 앞에는 의도했다라고 한 거고. 얘는 의도되지 않은 암호화를 이제 믿는다는 거지. 그치? 야, 그러면 뭐야? 이게 누가? 작가가 의도하지 않았대. 근데 의도하지 않은 의도래. 그러면, 뭐한테 의존한다고? 다른 자료들. 아까는 누구한테 의존한다고 그랬어? 작가한테 의존한다는데 얘는 이제 작가가 아닌 다른 거에 의존하게 되는 거야. 의도하지 않은 거를 하려면. 그치? 근데 진짜 이거를 해독하기 위해서. 그쵸? 그러면 이제 다른 의도를 얘기를 했어. 것도 약간 뜬금없어요. A로 가는 게 뜬금없다? 네. 역설적이란 말이 뜬금없이 나온 기분이에요. 왜? 이거 역설이잖아. 의도하지 않은 의도. 이거 말 자체가. 의도하지 않은 암호요? 자, 봐봐. 약간 그럴 수 있겠네요. 생각이 많아야지 문제를 풀수 있잖아. 맞아요. 아이고. 그 turn to가 뭐뭐에 의존하다 그랬지. 의지하다. 너희들 뭐뭐에 의지하다 turn to 말고 아는 거뭐 있어? 그래, depend on 또 뭐뭐에 의지하다 의존하다 또뭐 있어? depend on 말고. 아, 잠깐. 그 리. Rely on. 그렇지? Rely on. 그리고 Depend 이상한 on. 귀여운 이름 있잖아요. 막 이응 막 들어가는 거. 그래. 오잉? 이응 오잉? 들어가는 거? 그건 owing to. 그건 뭔가 때문에 뭐.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또뭐 있었어? 리조트 투. 아니요, 그건 모르겠어요. 이거 내가 얘기했었어. 얘기했어. 너의 학교 시험에 그대로 나왔었어. 이게요? 그 예를 들어서 뭐 depend on 이런 거에 밑줄치고 이거랑 바꿔 쓸수 있는 거였어, 이렇게. 아, 그리고 또 있다. count on. 이거 기억나요. 이게 다 뭐뭐에 의존하다. 이거는 노래 때문에 기억나. 거기다 써. depend on. 이건 너무 많이 나와요. rely on. resort to. 이건 너희 고3 때 학교 시험에 선택지로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야지. 오케이? 뭐? Look to? Look to. 뭐뭐에 의존. 가정주부. 뭐, look to 쓸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 네 개. 턴 어느 쪽으로 도운 거니까 의지야. Depend on, rely on. 이거 resort to. 이거 resort가 왜 의존하는지 알겠어? 이거 어떻게 해서 의존하다 기억할 거야? 의지하다. 소금이 영어로 뭐예요? 갑자기? I see, 이게 resort냐는지. 써주세요. I. 달라요? S-A-L-T. 완전 다르네. 아. 야, 너희들, 뭐야, 리조트 가서 뭐해? 우린 자요. 리조트 가서 쉬잖아. 그래서 의존하는 거야. 그래, 완전 다 의지해서 쉬잖아. 그런 거예요. 불편할 것 같아. 아무튼 나는 그렇게 기억했어. 뭐, 니네 알아서 해. 그 다음에 카운트. 이건 알겠어. 카운트가 뭐야? 뭔가 세는 거지. 세는 건 뭐야? 다 돈이란 말인데. 돈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의존해요? 어. 의존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기에 의존하는 거지. 그 노래 있잖아, 서진아. 카운팅 온 유. 카운트 온 미. 그렇지. 자, 아무튼 불러줘. 얘 눈치야. 아니, 나쁘지 않아요. 나중에, 야, 나중에 노래방 한번 가야지. 1학년 때부터 말했어. 1학년 때부터 지금 고3인데. 씨발, 야, 이리 와. 야, 야. 지금 갈까요? 야. 학생활인 때도 있던데. 뭐? 학생활인 때도 있던데. 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되지. 왜요? 다 되는데? 선생님 가기 싫구나. 아니야. 학교에서도 다 같이 가고 그래요. 맞아요. 선생님도 아니, 소음이었으면. 아니, 그게 아니고 밥도 먹고 돈 잡고 니들이 성인이 돼야지. 아니, 갈 수 있다니까. 학생 환영, 학생 환영까지 있어요. 형이들하고 같이 술 먹어야 돼. 그래, 니들 나중에 성인 되면 와. 우린 거짓말이죠. 맞아요, 거짓말. 뭐가 거짓말이야? 선생님이 하는 말 다 노래방 가자, 밥 먹자, 술 와, 마자. 와, 야 얘들이 너무해요. 와와와와 산시드가 설마 없음. 아, 뭐래? 장난해? 쟤 오늘 레드랑 비쳤으니까 심리전 줘야 돼요. 뭐라고? 뭐야, 레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 더 있어? 뭐 했다고? 어제 것까지 20분. 레디? 레드향, 레드향. 아, 레드향이 왜? 아, 좋아요. 그래. 아, 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른 것에 뭔가. 그 질문. 자, 그러면은 A냐 B냐. 자, A가 뭐야? 네? 분명 뭐로? 네, 분명히 이것은 역설적인 거다. 자, 뭐가 역설적이라는 거야? 이게 역설적이라는 거지. 역설적인 개념. 자, 그래, 뭐야, 역설적인 거, 아니야, 역설적인 의도하지 않은 의도는 존재하지 않는 실체이다. 말이 안 된다, 그치? 그러나 숨었다? 숨어있다고요? 숨겨진. 숨겨졌다. 아. 숨겨졌다. 아. 숨겨진? 아. 이거 뭐더라? 모르는 거? 아, 나 왜? 이게 모르는 거 아니야? 의식하지 않은. 인식하지 않은. 인식.
인식하지 않은. 그러니까 어. 모르는 거 맞네. 모르는 어. 움직임 아닌데? 그러니까 의식되지 않는 모티브잖아. 모티브. 동기. 동기고요. 어. 어. 어 의식 인식되지 않은 동기는 어. 혹은 어. 고려된다. 어. 문학에서 어. 뭐 이하로. 아. 작가의 의도에 작가의 의도라는 범주 하에 어, 아래에서 문학에서 또한 고려되는 게 뭐라고? 숨겨지고 의지하지 않는 동기. 여기서 동기는 다른 말로 의도지. 그런데 뭐에서? 어, 문학 작품에서 어, 이러한 숨겨진 여기서 뭐야? 의도치 않은 의도가 문학에서 고려된다고. 오케이? 뭔 계속이냐고? 아, 의도치 않은 의도가 이거? 어, 그래서 그 얘 누구야? 서재나. 자 일단은 좀 끝까지 보고 나서 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문학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작가의 의도의 범주 아래에서 문학에서는 이것도 고려가 된다라는 거야. 어, 작가의 의도라는 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뭐예요? 이것은 이 역설적인 표현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어, 오케이. 어, 자, 아무튼 이 뭐 이러한 어, unintended intentions도 다 이게 하는 역할이 있다 그 말이죠. 맞지? 자, 그 다음에 C로 가서. 자, 뭐예요 그 다음? 일부는 아, 어. 했는데. 그렇지. 작가 의도에서 뭐로 이제 문화적 의도 아니면 심지어 독자의 의도로까지 이렇게 돈다라는 거지. 네. 어, 지금 이게 갑자기 뭐 왜 이 말이 나왔지? 의도가 이렇게 이런 걸 바꿔서 한다라는 거를. 왜? 아까 문학에서. 문학에서 어. 작가의 그 의도 범주하에 어. 그거 말했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문학도 나오는 거죠. 이게 문학이야? 아니요. 이거 왜 나왔냐면 이것 때문에 나온 거야. 문화적. 이거. Other sources. 아까는 뭐라 했어? 그게 의도적이면 그냥 작가의 말만 보면 되는. 의도치 않은 거는 뭐라 했어? 다른 자료를 봐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C부터 나와야 근데, 되는 거 아닌가요? 어, 자, C부터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어려운 건데, 봐봐. 어, 그런데, 자, 일단 해봐. C. 그게 뭐야? 이게 절반. 뭐야? 작가의 의도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점점. 이게 의도치 않은 거를 봐야 되니까 작가의 의도에서 벗어나서 뭐 이제 다른 걸 봐야 되는 거야. 다른 자료. 그게 바로 뭐야? 문화적인 것도 봐야 돼. 그리고 읽는 사람의 의도까지 봐야 되는 그런 다른 자료를 어, 보게 된다는 거야. 왜? 의도치 않은 의도를 어, 이제 그걸 알아내려고. 이렇게? 그래서 그게 나온 거야. 역설적인 것도 알려면은 다른 것도 봐야 되니까 A부터다. 자,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해봐. 질문. 누가, 어. 누구의 의도? 어. 야? 라는 질문은? 어. 어. 중요해요? 어, 여기서 매는 문제죠. 문제다. 기본과 어. 가치 그리고 관심사의 문제다. 자, 그렇지. 그러니까 누구의 의도냐? 그게 무슨 말이야?
작가, 그렇지, 독자냐, 작가냐, 문화냐, 누구의 의도냐는 뭐 이런 거의 문제이지만, 네, yet not. 하지만 여기서 yet은 그러나요. 그러나. 그러니까 역점이죠. 역점이니까 별표 차.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나. 그러나 뭐야? 그 활동. 그런데 활동은 같다. 어차피 하는 건 똑같다는 거야. 자, 뭐야 그게? 뭐가 하는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의도를 밝혀내는 것이 바로 목적이다. 오브젝티브가 여기서는 이제 목적. 그 목적. 원래 이제 객관적인 면 그 해도 작가의 의도를 해독하는 목적.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그 의도가 뭔지를 밝혀내는 것이 해독을 하는 이유이다. 왜 해독을 한다? 의도를 밝혀내기 위해서. 근데 누구의 의도인지는 뭐 그 누구의 의도인지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 필 작가의 의도, 아까 이거의 의도, 이거의 의도. 이거는 그 의도는 다양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뭐야? 의도를 드러내는 거는 그렇지. 이거를 읽고 해독하는 이유가 뭐라? 이거를 뭐 하려고?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라는 말이거든. 야, 그러면 봐봐. 그 수연아, 수연아, 봐봐. 다른 사람들 봐봐. 이게 좀 어려운 게 잘 봐. 수연아 봐. 지금 B에서 뭐라 그랬어? 자, 다른 자료를 의지한다라고 했지 지금. 네. 의도치 않은 거를 파악할 때. 맞지? 네. 그러면 수연이가 분명히 그럼 바로 C로 갈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네. 다른 자료라니까 다른 자료로 지금 간 거잖아. 맞지? 네. 오케이. 자, 그러면 C로 갖다 치자. 그러면 이제 C에서 이거로 되잖아 지금. 뭐야? 하는 것은 똑같다. 이거로 해가지고 이거는 이거다 하고 결론을 지었잖아. 네. 그 다음에 A로 간 말이 되냐? A로 가면은 그렇지, 이상하지. 왜? 얘는 지금 다 의도치 않은 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들은 예시였잖아. 근데 이거를 다 말하고 나서 결론을 지었는데 그걸 또 돌아간다고? 이건 돌아가는 거잖아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함정이라는 거지. 왜? 얘 나오고 바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건 뭐다? 난이도가 꽤 높은 문제다. 문제를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본 거야. 와우. 알겠습니까? 야, 그리고 이거 내용 자체, 이 소재 자체도 어렵잖아. 작가의 의도를 해독하고 파악하고 맞지? 그래서 이 문제, 이런 문제는 좀 난이도 있는 거다. 소재는 알겠어? 그래, 오늘 잠깐 쉬었다 할까? 좋아요. 그래, 잠깐 쉬었다 해, 그럼. 그 주말에, 주말에 쓸 수업 있으세요? 나 지금은 없어. 주말에 학원 쓰는 건데. 뭐라고? 주말에 학원 쓰는 건데. 이번 주말? 주말이요? 네. 주말. 주말에 뭐 하려고? 공부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번 주말, 다음 주말, 이번 주말. 평일에는? 그러면 다음 주말부터 해. 이번 주말, 다음 주말. 평일에 기윤이가 누구야? 와서 주말에. 그럼 네 알았지? 다음 주말부터 해. 알았지? 그래, 알았어. 그래, 그럼 잠깐.